오늘도 평소와 같이 PB서버에서 게임 중이던 파동. 돌연변이가 만화 감소인 것을 확인한 파동은 만화 감소 아리를 하기 위해 무지성 연패를 달리기 시작하는. 아, 골드 증강체가 뜨긴 했는데 이걸 바란 건 아니거든. 숲의 장신구는 솔직히 구대기고 복사되는 거는 아니고 축복 먹고 이제부터는 강하게 가야죠. 일부러 기도까지 했는데 기도가 무색할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나오질 않는구만. 하, 무색하다 무색해. 어떻게 해야 되냐. 뒤집게 돌연변이 어디서 구해야 되냐. 누가 보면은 용병 연패 잘 타고 있다고 하겠죠? 기가 막힌 용병 8연패 좋습니다. 바위에다가 일단 집어넣고 갈까? 오! 알이 일찍 나왔어. 나리보다 이거 쓰는 게 나을 거예요. 바위가 진짜로 경험담이 참고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가지고 아리는 쓰는 거 아니다. 돌연변이 나올 때까지 아리는 쓰는 거 아니다. 아, 부러운 자식. 야, 생각해보니까 나 말자 한 개도 안 나왔네. 자, 그래도 말자 빨리 잡았어요. 여기서부터 바위 힘으로 좀 버텨주고요. 나 꽤 되게 세거든? 여기서 버텨주고 깔끔하게 여기서 특성의 고소 집어가지고 돌연변이 만드는 상상 중. 이게 겹쳐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만 일단 어떻게 돌연변이만 나오면 될 듯? 아하, 딱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림이야. 여기서 돌연변이 아리를 굳이 안하고 삼성 바위로 간다? 그것 또한 운명이 흐르는 대로.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있다면 혹시 정답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답이 이게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 하다못해 음전자가라도 나와야지 뭔 각을 보지. 음전자도 없어. 이거는 렉사이만 바로 잡으면 할만하죠? 궁극기 한번 렉사이가 한번 때려주고 안 때려주고 진실의 방으로 어버치기 한번 하고요. 궁극기 한번 궁극기 두번 실드가 있고요. 한번 더 어버치기 하고요. 궁극기 한번 약간 조혜련님인데 거의 태보 느낌인데 이거 한 번, 두 번, 어버치기 한번 들어가고요. 씨, 야 이거 리듬 게임이냐? 내가 지금 게임을 하는 거 맞지? 야 이거 뭐 어떻게 저주라도 걸어야 되냐? 48억. 오야, 이 돌연변이. 아 이거 뭐 돌연변이라도 다 올려놔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돌연변이 가고 있는데 돌연변이 관련 증강체 하나도 안 뜨긴 했어. 내가 따지고 보면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억울하긴 하지. 뭐 어쩌겠어요, 안 뜬걸. 이렇게 된 이상 아리 삼성으로 전환? 자, 좋습니다. 파죽의 5연승 증강체까지 D-2분. 나는 여기서 양각을 보겠어. 아리 삼성각까지 보겠어. 아, 진짜. 그래, 하나는 뜨겠지. 아리 삼성이든 돌연변이든 하나는 뜨겠지. 야, 뭐든 떠봐. 안 뜨기만 해봐 진짜. 아, 약해요. 아닌가? 센가? 후방 뭐야. 아하, 약해요 약해. 시비를 바로 잡아. 딜 없어. 트린틸 있어 사실. 솔직히 이게 바위랑 나르가 국밥이 다 해주고 있어. 역시 밥은 뭐다? 국밥이다. 우리는 아주 또 중요한 사실 알고 갑니다. 밥 중에 밥은 국밥이 최고다. 으흠. 제발! 제발! 재생해 바로. 나쁘지 않아. 하지만 그거 알아요?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남들이 포기할 때 나는 달려가. 포기? 그거는 김치 셀 때는 하는 말. 아,
드레이븐 특히 아리가 삼성이 되면은 드레이븐 같은 거를 정말 잘 잡거든요. 전제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나중에 드레이븐 2성 내고 했을 때 약간 밀릴 수 있는 거를 삼성 아리로 채우면은 이거 완벽하죠? 정말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있구만. 좋았어. 아 근데 이게 진짜 센 게 파란색 배터리라서 궁이 자꾸 충전돼서 센 것 같기도 하고. 이번 판에는 각을 두 개를 볼게요. 아리랑 바이 삼성 각 두 개 보면서 가겠습니다. 양각 제어. 어! 아 뒤지게. 아 음전자가 없는데? 아 음전자가 없는데? 아 제발. 아 음전자가 없는데? 아 형. 아 잠깐만 블루 총검 제발. 아! 난 살려놔. 일단 살려놔. 아 이거 복원도 못, 아 복원 집어넣어도 돼. 어차피 돌연변이 뜨면 템 빼면 되니까 하고. 아, 아 음전세를 안 먹은 나 자신이 너무 절망스러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짜잔 비전 짜잔. 와우 와로 나이스 조합. 와우 스태틱 하나 써. 마저 낮춰. 거결 하나 써? 나쁘지 않아. 자 아리 삼성 아니면은 돌연변이 아리 두개 신경망 아리 두개 중에 하나. 신경망 아리 삼성에다가 돌연변이 아니 신경망 아리에다가 돌연변 아니 아리 삼성까지 본다? 그러면 더 좋구요. 바이 좋아요. 아리 좋아요. 갈게요. 나시를 진짜 한 아 바꿀래? 바꿀래? 내 비전 마법사랑 거기를 줄게. 돌연변이 하나만 줄래? 아쉽네. 오케이 뭐 그래도 아리가 성능이 이렇게 준수하다. 이거 아리 써도 되겠는데? 서풍 하나 챙긴다. 나배드. 근데 여기가 일단 한 명이 죽어야 돼요. 아리를 모으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바이도 모으는 사람 있나? 바이는 안 모으는 것 같은데? 좀 많이 굴릴게. 돈만 받으면 그만인가. 오케이. 아, 야 니코 하나만 있으면 베스트인데. 오? 야 이거 다 굴려야겠다. 아 도전자 제리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뭐 의미가 있나? 도전자 제리는 의미가 없는데? 자 바이 삼성이나 봅시다. 바이 삼성 오히려 좋아. 빼고 잠깐만 6비전 그냥 주문력 50 추가 증거로 가. 알았지 고로티 이렇게 가겠습니다. 원래 근데 그거 알아? 나 원래 바이 삼성 하려고 했어. 자, 뭐 트린담이요 뭐 순 해도 의미가 없어요. 바이 삼성이 아 잠깐만 집행자 걸렸어. 아 잠깐만 괜찮아 내려와. 궁극기 쓰고 궁극기 쓰고 업어치기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실드가 무한중첩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죠. 야 눈치 챙겨. 삼성 바이 2코에서 4코로 올라왔더니 성능이 아주 준수하다. 미쳤구요. 아 근데 진짜 아깝다. 아 여기 아리 딱 가져갔으면 내가 썼으면은 진짜 베스트인데. 하지만 다음에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오케이 돌연변이죠. 지금 죽일게요. 앞에 탄켄치는 가볍게 띄워주시고 궁극기 한번
궁극기 두 번. 업어치면은 아무것도 못. 야, 근데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이코바이가 더 센 것 같아. 아, 이렇게 말을 되나? 아니, 이코바이, 제국바이 그. 아. 아, 근데 이거 은근히 바이 삼성이 일을 잘하고 있긴 한데, 이게 또 아리가 딜이. 자. 아리가 딜이 나쁘지. 아, 근데 이거는 바이가 죽여가지고, 아리가 딜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긴 해. 아리 변호인. 아, 이게 또, 어쨌든 드레이븐 이기려면은 꼭 아리 삼성이 필요하지 않다. 바이 삼성만 찍어도 가벼, 아, 잠깐만. 아, 이거 궁 캔슬이 너무 많이 나, 근데. 하지만 상대방 캐치하고 업어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오케이, 들어가시고요. 자, 이상으로 새롭게 바뀐 사코 바이 삼성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야스.